행정부와 의회를 민주개혁 진영이 장악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좋은 구도를 갖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학법 하나 개정했다가 박근혜 장애 집회하니까 물러줬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한 1,000명쯤의 단식을 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국가보안법 하나를 폐지를 못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한나라당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아, 저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항하면은 막아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서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쁜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렇다가 그 나쁜 균형이 언제 깨집니까? 이제 개혁 못하고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깨지는데. 자, 이때 국가보안법 폐지 못 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 개혁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노마크 찬스에서 공권을 못 놓고 공 뺏기고 역습을 당해서 당하니까 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좋은 구도를 갖고서 3년 뒤에 정권을 내줍니다. 딱 3년 만에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8년 지났더니 흘조선 흑수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 어저께 얘기를 했었죠. 흘조선이 왜 생겼습니까? 노무현과 우리가 같이 꾸었던 그 꿈이 실패한 자리가 흘조선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뒤에 이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했었는데 이때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을 당해요.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10년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출되는 권력이 다 민주개혁 진영으로 넘어오니까 사법 권력이 빨가벗고 나오죠. 거기서 헌재가 홈런을 날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노무현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우위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대법원이 우위라고들 많이 생각해왔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제 권한을 갖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다. 수도 서울은 불문헌법,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불문헌법이 웬 말입니까? 저 헌법재판관들이 다 강남 살고, 바로 강남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노무현한테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가 있다 하는 걸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의회고 행정부고 선출되는 권력이 다 넘어갔는데, 기득권 세력에 우리에게 사법부가 있어.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됐다 중요한 거야. 사법 권력 중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대법원도 또 경쟁적으로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법부의 역할, 이게 중요하고요. 이때 노무현 정권에서 겨우 하나 통과시킨 게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했는데, 사립학교법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길거리도 나오고 전역도 나왔나요? 이명박도 같이 따라 나오고 이렇게 돼서 길거리에 나와서 꽥 소리 지르니까 깨갱하면서 개혁했던 거 도로 물려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수구 보수 세력의 핵심이 사립학교하고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고 이렇게 개혁을 아무것도 못했더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건 완전히 거꾸로 열린우리당 하나, 민주 두 석, 제주도 무소속 하나 빼놓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적화통일 수준이죠. 적화통일 수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총선에서 그렇게 밀어줬었는데 그걸 갖고 아무 개혁도 못하니까 민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투표를 안한 거죠. 열린우리당을 열심히 믿었었어. 17대 무적의 투표보다도 투표장에 안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밀어줘봤자 못하네 하고. 수도권은 69대 빵. 아, 이게 뭐 럭비 스코어도 아니고, 이거 농구 스코어도 아니고 뭡니까? 69대 빵이. 그러더니 집권당 사상 최악이 참패.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참패가 이때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 일을 하느라고 국정원에 거의 매일 출근할 때입니다. 이제 그 뭐 건물이 차단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부서만 알지 옆 사무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화장실 같이 쓰고 복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만나 보게 되죠. 그러면은 또 나 이렇게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국정과거사위에서 직급이 국장급이에요. 국정원의 국장. 그러니까 부서장. 그래서 1급입니다. 1급. 1급 공무원. 차관, 중앙부처 차관부급 대우를 받는 건데, 대우만, 직함만. 월급은 안 주고. 하여튼 직위가 급입니다.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니까 국정원 안에서는 되게 높은 급이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이제 다른 부서고 뭐라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지 아니까 다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딱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인사가 이거 까딱 살짝 복도에서 봤는데 아 이거는 내가 저는 저쪽에서 먼저 날 보면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 뭐 이게 하고 뭐 만 인사를 이렇게 지나치면서도 인사를 해도 마지막부터 이렇게 까딱 살짝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권력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그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한 1년 그러니까 2004년에 그렇게 되고 그런데 개혁을 못하니까 이제 한나라당이 결사 버티다가 이 선거에서 지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그 2005년도에, 그니까 요 무렵에, 그니까, 아, 이게 2006년보다 먼저 했네요. 대연정을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았죠. 탄핵이라는 게 죽이려고 등에다가 비수를 꽂으려고 했는데, 쟤네들한테 어떻게 대연정을 제안하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쪽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게 우리 진영에서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대연정 제안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실현하고 싶었었던 게 선거 제도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지금 선거법 문재인 그 정권에서 무리를 해가면서 그 패스트트랙에다가 올렸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통과될 가능성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명직에 걸린 거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여갖고는 통과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이건 지역 감정에 의존하는 의존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런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로 고치고 싶어 했던 게 선거 제도였고 그 맥락에서 지금의 선거법 개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연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또 배신감, 또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의 그래서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저는 그때 참 입장이 난처한 처지였는데 그때는 글을 안 쓸 때예요. 왜냐하면 국정과거사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그 연재하던 것도 중단을 했고 이제 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진보의 가치를 너무 무너뜨리는구나 하고 속으로 화가 났지만 국정과거사위는 국정과거사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노무현 그 과거사 중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그 국정원 과거사위라는 발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상이에요. 과거사 관련 그 재야나 뭐 시민단체 쪽에 전문가들 많았지만 다 그런 발상은 안 했습니다. 야 바깥에서 기구 만드는 것보다 먼저 그 안에서 자체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내부 절차에 의해서 자주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이런 발상은 우리는 못했죠. 근데 이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상한 기구를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사의 최전선이 아니라
최전선이 아니라 나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하고 있었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하고 이제 과거사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요. 그 뒤에 이제 그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진보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그 노무현이 그래도 끝까지 지킨 게 과거사였고 나는 그 과거사에서 어이어이 하다 보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서 그 국정원 과거사에서 실제로 자료 보면서 싸운 거는 그 위원이 10명이었지만 거의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원들 중에서 제일 또 나이도 젊었고 실제 이제 자료도 많이 받고 또 자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직업인데.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열심히 죽어라 하고 이제 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대연정이 문이 터지니까 참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유격전을 벌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그 운명이다에 나와 있는 목차예요. 순서가 바뀌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뭐 그 요 정도 생략을 하고 대신 이 노동 문제 쪽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